길거리가 도로가 항상 조용한 정선 열양 구절리입니다. 사뜻집에서 오늘 여기 주인 아저씨랑 동네분이랑 돼지고기를 굽습니다. 돼지고기 구워서 먹으려고요. 지금 저 앞에 보이는 게집 밑으로 내려가는 강물인데 요즘 장마철이라고 비가 많이 와서 물 색깔이 저렇습니다. 저게 이제 한 2, 3일 지나면은 물이 굉장히 맑아집니다. 저기 고기가 많아요, 고기. 하여튼 옛날부터 여기는 고기가 많았습니다. 옛날부터. 그래갖고 뭐 민물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와서 고기도 잡고 민박도 하시고 이제 그런데 제가 나중에 이제 차근차근 여기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고기, 돼지고기. 네. 돼지고기를 굽는데 이게 뭐 상추랑 고추, 깻잎 전부 밭에 심어놓은 겁니다. 이거 심어놓은 거. 아이고, 오면 밥을 다 갖고 나오셨어요. 아유, 밥을 뭐 삼겹살에다 밥을 싸먹어야지. 시계를 한 명 갖고 와야지. 아유, 더운데 술을 잡어요. 아니. 숟가락 나는 좋았어. 야, 저기 저 지금 저 보이는 저 아래 그럼 요 조금 내려가서 낚싯대 던지면은 꺽지가 재수 좋으면 꺽지도 잡겠네요. 이 동네 낚시 꼭, 이 동네 낚시로 꺽지 잡을 줄 아는 분이 계십니까? 요 낚시하는 사람들 저러 있어요. 아니 이 동네. 있어요. 그럼 다음에 와서 그 꺽지 좀 한 마리 좀 잡아달래. 와요. 어떻게 뭐 지금에서 내려가서 낚시 찍으면 잡히게. 아니요, 꺽지를 잡아갖고요. 아무 양념하지 말고. 딱 소금만 뿌려가지고 구우면 진짜 맛있습니다. 물도 맛있고 대부분 양 꺽지만 요새 저 물이 양 흥물이 우리는 친구들이랑 뭐 동네에서 이렇게 모이면은 그냥 소주 안에서 먹고 그래요. 장사도 잘 되고. 그 사람 또 요 지금 외지에서 돌아와가지고 잠수시켜서 해놓은지가, 예. 아, 지금 이제 한 3개월 됐나? 그렇게 됐어. 그렇게 됐는데 장사 잘 돼요. 지금까지 전에 없던 거라 사람들이 아주 좋아해줘. 야, 저기다가 낚시를, 지뢰를 끼워갖고 던져놓으면 꺽지가 잡힌답니다. 낚시가 초저녁서부터 12시까지 10시? 아직 10시까지? 11시, 10시. 네, 고그 무렵까지 잘 잡힌다니. 맞아. 아침에는 고기도 잠을잖아. 12시 넘으면 낚시가 잘 안 돼. 고기도 자야 되나봐. 밤을 자야지. 아침절에는요? 네? 아침절에는요? 아침은 잘 돼. 해 뜰 때까지. 해 뜰 때까지요? 아주 환히 세면서. 예. 해 뜰 때까지. 저는 항상 새벽 3시면 일어나니까. 아니, 근데 저는 고기를 잡을 줄 모르니. 이 동네 고기 잡을 줄 아시는 분이 뭐 누가 새벽에 와 고기 잡으려고 그러겠어요? 저녁에 잡아놓고 아침 먹어야지. 아침 먹어야지. 근데 요즘은 제가 사는 데도 그러고 고기 안 잡으려 하더라고. 에이, 그걸 누가 잡나, 그러면서. 귀찮아. 예, 귀찮아. 사람 먹는데요.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, 그 잡는 게. 예. 저는, 뭐, 먹는 건 한두 절은 먹는데, 그 잡는 걸 못 잡아요, 저는. 잡는 걸 즐기지. 좀, 이빨 떨어진다. 달려.
아무것도 없는 것도. 이거 돼. 안 갖고 와도 돼. 어? 이것만 돼. 아니, 먹다 뚝 떨어지면 귀찮아. 이제 뭐 거의 다 익었는데, 뭐. 예예예 예, 예, 드세요. 저도 먹겠습니다. 예예 시발이 불 옆에 들어가지. 불 옆에 들어가서 상추가 다 상추를 불 옆에 놔뒀습니까? 이거 상추가 익었습니까? 이거네. 야 그냥 어차피 뭐 개똥에 들어가면 다 익을 건데 뭐. 개똥에 들어가면 다 익을 건데. 뭐. 맞아요. 뱃속에 들어가면 다 익어요. 자기 저렇게 사무실에 그 동네 아줌마들이 놀러 온대요. 그 냉장고가 있대. 그거 넣어놓고 아줌마들끼리 한번 먹으면 두 병, 세 병 먹는데. 그 두 박스를 봐야 며칠 못 가. 그렇지. 그 우리 집 바로 뒤에. 그 할머니 돌아가셨다. 어, 그 병원에 가서 오래 있었잖아. 우리 집 바로 뒤에. 그 할머니 돌아가셨다. 그래.